오늘은 그 챕터 11, 데포메이션, 명예훼손과 관련된 건데요. 명예훼손. 어저께 뭐 이제 사실은 뭐 조윤아 그 땅콩 사건이 있었죠. 땅콩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일단 뭐 항로를 갖다가 변경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큰 죄지 거기서는. 근데 이제 항로냐 안 오냐 아니냐인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더라고. 뭐 일반인들 같으면 사실 조금 과하긴 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재벌들이나 하여튼 사회의 어떤 갑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 크고 분노가 크던 차에 그 사건이 터지니까 사실은 이제 더 사건이 증폭된 건 있는데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항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로 런웨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뜨려고 하는 그게 항로고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까지 항로로 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어쨌든 2심에서는 뭐 항로 변경죄 그건 아니다. 그걸 해야 하는데 뭐 대법원까지도 가봐야 된다니까 봐야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승무원한테 자기가 아무리 이제 그 대한항공에서 부사장으로 지긴 있지만 그 지휘선상에 있지 않잖아요. 지휘선상에 있는 게 아닌데 뭐 거기서 어쨌든 그 단순히 승객이고 거기서는 뭐그저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그 어떤 승무원들에 대해서 지휘감독 그 선상에 있지 않은데 어떤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서는 뭐 폭행도 하고 그다음에 폭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종의 업무방해. 예?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에서는 어저께 이제 뭐 징역 8월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승무원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는요. 명예훼손이든 이제 모욕죄건 이것이 전부 다 민사적으로도 성립하고 형사적으로도 죄가 성립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요, 뭐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이것을 갖다가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하고 그 이것을 갖다가 민사적으로만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법 영향을 받아서 그쪽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보면 뭐 징역 2년 원래 명예훼손의 경우에 징역 3년 이하로 처하게 돼 있으니까 징역으로도 치하는 하고 그러는데 원조인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말은 형사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보면 다 거의 다 벌금형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이 애매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뭐 길에서건 뭐하건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을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위협행위를 가하면 여기서 방어한다고 하다가 사실은 이쪽에서도 너무 일종의 과잉방어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뭐 피해를 저기 상처를 입힌다든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쌍방과실이 돼가지고 둘다 형사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수 없이 내가 참 억울한데 처벌 안 받으려면 둘다 소치하고 합의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형사적으로 이제 소치하고 그럴 때 소치할 때 합의서 쓰면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둘다 덮어주고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당초 내가 사실은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도 못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형사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언어폭력이잖아요. 그죠? 언어적인 폭력이거든요. 언어적인 폭력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응? 이런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얘기를 막 상대방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보면 사실은 내가 원래는 아까 쌍방과실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개 추세 보면요. 이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상대방하고 뭐 그런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그 측면하고 이러한 이제 명예훼손적이나 모욕적인 어떤 표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윤아 사건 같은 게 보면은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민사 소송을 갖다가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단 주리스딕션 측면에서 보면 비행기가 진짜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해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이지, 그지? 대한민국이니까 비행기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그거는 이제 한국 법원에서 사법관할 건 주리스딕션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영토 내에서 지금 계류장에서 보니까 뭐 22초 동안 17m 이동했다고 그러더라고. 17m 이동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토 내에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법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인 그 어떤 승무원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사실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소송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돈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국 변호사들이 얼마나 비싸 또. 그리고 자기가 소송하려면 소송 그 기일이 이렇게 잡힐 때마다 미국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은 할 리가 없지.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주소지가 한국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도 되거든. 그래도 되는데 굳이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500억을 갖다 청구했다며. 500억 우리 상식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X지. 근데 500억을 어떻게 산정하냐? 징벌적 배상이 있잖아, 미국엔, 그지? 그러니까 자기의 직위를 이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가 사실은 뭐 반복적이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돈으로 벌금 폭탄을 때림으로써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징벌적 배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 이것이 이제 그 징벌적 배상, 퓨너티브 데미지가 성립할 만한 건이라고 생각되면은 500억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징벌적 배상만 생각하고 미국이란 걸 생각 안 한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엄청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강조하는 나라니까 웬만한 그러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거기는 아예 모욕죄가 없고요. 모욕죄라는 건 없고 법정 모독죄 있잖아요. 법정 모욕죄는 있는데 일반적인 모욕죄는 없고 이제 그거는 일종의 불법 행위로 그냥 처벌하는데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성립하려면요. 그냥 뭐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뭐 1급 기술자로서 그 있는데 근데 저 사람 뭐 엉터리라고 해가지고서는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막 흘려가지고 하면 내가 단순히 평판이 나빠지는 걸 넘어서서 나의 밸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인류기술자로서 연봉 2억 3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였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갖다가 막 올려가지고서는 저 사람은 엉터리래더라. 그래가지고 인류였는데 갑자기 저 사람 내 연봉이 2억 3억에서 막 1억 미만 떨어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죠, 그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를 갖다가 진짜 나의 어떤 밸류를 떨어뜨리려고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막 모아가지고 진짜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퍼뜨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호사는 분명히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한계가 있고 이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김앤장식으로 개인장이 하여튼 유명한 그런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판결하죠. 배심원들이. 그 배심원들이 판결하면 우리나라 저번에 우리 교육감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선거운동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 참여 재판 이 사람이 더 잘해줄 거다. 이러면 이 사람은 권력기관 이거 못 믿잖아. 그러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저 잘 해줄 거다. 그래가지고 일반 시민 했는데 그때 보니까 뭐 8-1로 유죄 판결 났잖아. 그지? 그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정서법적인 거죠. 정서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윤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래 설사 유죄가 성립돼도 징역 1년은 과하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 사람들이 중론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벌금형 정도지. 실형, 징역 1년 실형은 정말 과하다. 조윤아가 만약에 그 재벌딸이 아니었으면 그냥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였다. 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배심원들의 경우에는 가끔 터무니없는 방귀라는 게 이게 보면 변호사가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뭐 이렇게 쫙 얘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거든. 거기에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련한 변호사가 아주 노련하게 변론을 하고 그러면 노련하게 변론하고 그러고 뭐 사실은 나와서 조윤아가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민사사건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코치 미리 다 받겠지. 너 나와서 표정은 어떻게 하고 뭐 옷은 어떻게 입고 다 그러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면 거기서 정석 미국 배심원들은 정석법에 지배되지. 그지? 그래서 not guilty가 될, guilty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liability 측면에서 책임 없다고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파산할 거야 아마. 승무장하고 그 두 사람은 만약에 그 사건이 계속 간다고 하면 파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징벌적 배상 이 측면만 너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 도리어 한국에서 하면 사실은 그게 그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이 그렇지 대한항공에서 더 이상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뻔하잖아 한국 상황에서는. 그러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못하면 향후에 내가 여기 직장생활을 못함으로써 입는 재산상의 피해 이거는 명백하잖아. 그지? 명백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보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매도금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다고 하면 미국은 훨씬 직장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우리보다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그만두면 다른 데서 직장 얻을 수 없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렇잖아. 저기 예를 들면 요새 대학 교수들도요.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그 업적 평가가 굉장히 강조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세게 때리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거든. 카이스트 교수들 굉장히 훌륭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단기적인 성과로 해가지고 논문 숫자를 못 맞출 수 있잖아요. 논문 숫자가 중요해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데 불구하고 숫자 못 맞추거든? 그럼 그냥 테뉴어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테뉴어 심사 두 번인가 뭐 떨어지면 그만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카이스트 테뉴어 심사에 떨어졌지만 사실 진짜 1급 학자인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떨어졌다 그러면 이동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뭐 굉장히 업적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또 개판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그런 성격적인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특히. 그래가지고 걔 오면 안 된다더라 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한국에 못 있어. 할 수 없이 미국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 중에. 미국 가서 도리어 잘 됐지.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업적으로만 해가지고 미국에서 1급 학자로 큰 사람들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테뉴어 심사에서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테뉴어 심사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조금 그래도 절 업적을 요구하는 대학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교수하고 뭐 이렇게 직업 선택, 직업은 이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딱 하면 딱 찍혀가지고 전과 그것처럼 찍혀가지고서는 쭉 퍼져가지고서는 다른 데 직장 못 얻게 되는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직업, 다른 평생 이 동종업계에서 직업 선택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나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장으로 못 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데미지를 갖다 보상해야 된다. 이게 미국 배심원한테 먹힐까?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주리스딕션 문제는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징벌적 배상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로또 타듯이 이기면 몇백억 탄다. 이거에 너무 그런 거지 아닌가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두 사람도 저 굉장히 뭐 피해자인데 그 잘못 그 부분에 있으면 과하게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욕 그건데 여기서는 뭐 명예훼손만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을 우리가 deform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deformation. 그 다음에 이제 모욕 있잖아요. 모욕은 그냥 contempt이지. 네, 컨템프트. 근데 이제 주로 이 명예훼손만 다루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컨템프트 모욕의 경우에는요, 컨템프트 오브 코트에 가지고요. 이거 지금 법정 모욕죄 있잖아요. 법정 모욕죄. 네? 법정 모욕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미드나 이런 데서 보면 법정 모욕죄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뭐 재판 질서를 갖다가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질서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판사가 어떤 명령 딱 내렸는데 그걸 어긴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처벌하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대개 그냥 기껏해야 퇴장 정도지. 그 뭐 감치한다든지 이렇게 구류시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특히 이제는 그 어떤 그 민사소송에서 결국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갖다 요구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데 그 디스커버리 제도를 갖다가 상대방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저 법원에다가 제가 이러한 그 디스커버리 제도에 충실히 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강제화 시켜줄 수 있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코트 오더로 해가지고 그 이 코트에서 오더를 내리죠, 그죠? 코트 오더로 해가지고 결국은 영장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코트 오더로 해가지고 강제화 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행 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안 하고 계속 질질 거라 그러면 법정 모독죄가 적용돼가지고 법정 모독죄에 따라서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단순한 민사 사건이었는데 결국은 법정 모독죄가 적용돼가지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의 어떤 그 권한이라는 것이 엄청 세죠, 거기는. 엄청 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 모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모욕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이게 일종의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불법행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토치라고 하는 불법행위 하는 유형으로 봐가지고 그래. 그러면 아까 명예훼손처럼 뭐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거야. 인터넷상에서 막 욕을 한다든지 어떤 그래가지고서는 욕설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서는 모욕을 일으켜가지고 그 모욕의 결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잖아요. 액추얼 데미지를 받잖아요. 데미지를 받으면 그 데미지에 따른 민사적인 보상이 있잖아요. 민사적인 보상을 이뤄주는 식으로 나가지 이걸 형사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 모욕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다 벌금형으로 끝나고 그 이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배울 음란, 옵시너티,
그 부분도, 응? 그 부분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들이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이렇게 위축된다, 응? 칠링 이펙트가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그 카톡 그 이석우 대표가 핀테크 육성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제 작심하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사회 전체 패러다임이 우리가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하자. 사전적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 막자.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전 대응이라는 게 프리벤션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후적으로 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후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어떤 네가 사회통념상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라 이거지. 배상을 해줘라. 그리고 배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 자체가 또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1억을 배상해줘라. 이렇게 됐는데 그 배상을 안 해주면 법원의 판결을 갖다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이제 형사적인 사태로 번지는 거지. 그치? 법원의 명령을 갖다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법정 모독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바뀌고 있는 좀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실 뚜렷하게 지금 보면 뭐 없지만 월요일날 그 케리 장관이 여기 왔었어요. 케리 장관이 고대 와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있잖아요. 네, 사이버 시큐리티. 그래서 오픈 앤드 시큐어 인터넷 그래가지고요. 그래놓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의 어떤 향후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그 고대를 선택한 거는 정보보호대학원하고 사이버국방학과하고 하여튼 있고 또 저쪽 법대에 우리 몇몇 강의 듣는 사이버 로 센터가 있죠. 그죠? 사이버 로 센터가 있어가지고 고대는 이게 사이버에 있어서 하여튼 제일 많이 강좌를 갖고 있고 그래서 고대를 택했다 그러더라고. 캐리 장관이. 근데 하여튼 그분도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질서가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피지컬 스페이스에 해온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대책들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왜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라는 게 없는, 그죠? 국경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챕터 안에서 주리스딕션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협력이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탈립 매뉴얼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80년대 미국은 완전히 몰락할 거다 그랬는데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 경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사실은 완전히 부흥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비즈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완벽하게 되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글로벌 메커니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강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규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교적 협력을 갖다가 강제화시킨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자기네가 먼저 선도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러한 피지컬 스페이스에서도 괜히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 미국이 군대를 갖다가 주둔하고 있는 데가 한 100군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나라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미국은 글로벌 국가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리도 글로벌리 이 여러 평화가 유지가 돼야 사실은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이
뭐 침해당할 수 않기 때문에 계속 다른 여러 가지 평화가 유지되도록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자기는 글로벌 국가니까, 글로벌 이코노미가 안정되는 게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코노미가 사이버 상에서의 인터넷 이코노미 또는 사이버 이코노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도 안정화되어야 되잖아요. 안정화되기 위해서 규범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규범을 만드는데, 규범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한 제약은 반드시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반드시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이행이 돼야 되니까, 효과적으로 이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국제적인 협력.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부다페스트 협약 있잖아요. 네, 부다페스트 컨벤션.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컨벤션 온 사이버 크라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1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그 헝가리 수도 그 부다페스트에서 사이버 크라임 있잖아요. 사이버 크라임 관련된 어떤 컨벤션, 국제 협약이 이제 킥오프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이제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 국가 카운슬 오브 유럽 중심이었지만 어쨌든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크라임은 전통적인 크라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 국제 공조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사이버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이게 정보의 어떤 신속한 교환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것이 훨씬 전통적인 범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데 있어서도 그랬지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특히 사이버 크라임과 관련된, 부다페스트 컨벤션 이걸 갖다가 했어요. 제창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여기 가입하고 사인하고 비준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보면 미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호주, 이런 캐나다, 이런 데도 더 참여해가지고 캐나다는 사인만 하고 아직 비준은 안 했는데 미국, 일본, 호주는 전부 다 비준까지 다 했거든요. 국회 비준까지. 그러니까 늦게 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청을 했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요청을 했어요. 특히 한국은 사이버 범죄 엄청 당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필리핀은 미국이 막 압력을 넣으니까, 뭐, 필리핀은 사실 주저해요. 왜냐면 필리핀도 사이버 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필리핀은 주로 가해자인 적이 많거든. 인터넷 도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의 가해적인 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는 만약에 저거를 갖다가 가입하면 자기가 얻을 건 별로 없고 가해자인 적이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적이 많으니까 압력에도 좀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해자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피해자인 적이 훨씬 많지. 중국으로부터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결국 이제 저게 가입을 국제협약을 가입하려면 관계기관들한테 전부 다 의견을 묻잖아요. 의견을 묻는데 계속 관계기관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2013년에 서울에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하는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도 결국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는 좋지. 당연히 이런 수사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법무부는 국제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인하고 국회에서 비준까지 하면 그거에 따라서 국제법에 맞게 국내법들을 갖다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꿀 때 보면 뭐 감청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을 바꾸고 그래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복잡해요. 마치 FTA를 갖다가 우리가 사인을 대통령이 해도 사인을 해도 실제로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되잖아요. 비준되는 데는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뭐 법무부는 약간 반대적이지만 유보. 국정원이 이제 제일 큰 반대라는 거예요. 국정원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난번 소니 해킹 사건 났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북한의 범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직접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지시 직접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가 미국 FBI에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뉴욕타임스에 그렇게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도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아 대북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확실히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이런 사실 알아가지고 한국하고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4대 골치 아픈 국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네 나라니까 특히 아시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인데 북한하고 관련해서는 또 중국도 일부 한국이 확실히 우리에 비해서 강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과 사이버스페이스 협력 강화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도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잖아요. 정보를 주면 상대방이 이 정보를 보면서 아 얘네들이 어느 쪽에 어떤 정보 루트를 갖고 있구나. 정보 소스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한테도 북한한테도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라인상에 있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전부 조사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는 저 우리가 간신히 심어놓은 뭐 슈민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 소스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버와 관련된 사이버 크라임의 경우에는 모르지만 정보 당국이 개입돼야 되는 좀 더 하여튼 인텔리전스적인 사이버 인텔리전스적인 그런 것들은 함부로 제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사실은 국정원 그리고 우리 국가 뭐 여러 가지 정보 당국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 입장을 피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 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한국은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캐리 장관이 그 얘기 하더라고. 한국이 가입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쭉 사드 문제 같아요. 시위를 끌면 끌수록, 시위를 끌면 끌수록 결정을 못 내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왜냐면 이쪽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미국 쪽하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쪽하고, 이쪽 반대편에는 중국, 러시아 쪽하고 지금 사이버 콜드워거든요. 사이버 냉전이에요. 완전히 갈라져 있거든요. 갈라져 있으니까 사사건건 의견이 합치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딘가 쪽에 저 편세인데 뭐 전략적 모호성 이건 뭐고 이게 지금 애매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거라면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문제라면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면 미국 편을 든다 그러면 사드처럼 중국의 어떤 반발을 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근데 이건 아직은 사이버 크라임이에요. 사이버 크라임. 사이버 크라임이기 때문에 중국도 속으로는 싫지만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경우에도 야 니네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예를 들면 소니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사이버 크라임을 좀 더 넘어서 가지고 사이버 테러하고 사이버 그 테러하고 중간 정도죠. 그죠?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뭐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하든 이제는 결정을 내야 된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에 있어서는 사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문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외교부도 그렇고 많은 곳에 있잖아요. 이러한 정보 폴리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곳에 폴리시를 갖다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를 잘 모르니까 야, 그에 대해서 보고서 올려봐. 그러면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국 이제 사무관급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는 건데 사무관급들은 대개 자기 조직을 생각하고 국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조직 생각하고 조직적 입장에서 각자 의견이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면 모든 조직은 사실 서로 이해관계가 또 부딪히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2001년도에 사이버 크라임 컨벤션 이게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무슨 저 사이버 강국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참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든지 있잖아요. 이게 비전 설정하고 미션이나 비전 설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 전략을 갖다가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뭔 좀 더 이 플래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부 조직만 들이하고 위에 큰 그림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사이버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사이버 전문가 우리 지금 이 사이버로 수업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버적인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이버로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사이버로 여기 지금 판례들 보면 다 옛날 판례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판례, 옛날 프리시던트 갖고 사이버적으로 이겼던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 건지 지금 해석을 해 나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능력을 갖다가 자기가 살려서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이버적으로 계속 그렇게 배양을 하면 굉장히 자기의 밸류를 크게 할 수 있다니까. 밸류를 갖다가 엄청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이게 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데포메이션, 명예훼손 이건데 이 문제는 지금 뭐 우리 보면 지금 요즘에 많은 명예훼손 행위들이 과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뭐 공연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불특정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대개는 거짓 사실이죠, 그죠? 허위의 사실이죠. 허위의 사실을 갖다가 확 유포해가지고요, 퍼뜨려가지고 나의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평판을 갖다가 레퓨테이션을 갖다가 확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밸류를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실제로 액추얼 데미지를 입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배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우리 지금 간통죄 우리나라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10년 전만 해도 간통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없어졌잖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 이것은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10년 후에는 이것이 국제적 추세에 따라서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민사적으로 이제 구제하자 이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 345페이지에 보면요. 345페이지에 보면 그 토치 오브 데포메이션 해가지고요. 토치 오브 데포메이션 해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불법행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말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써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랄 형태의 어떤 오랄 형태의 false statement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튼 폼도 있고요. 그죠? 리튼 폼에 이것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둘 다 이제 이건데 이건 뭐 구제하면 이건 슬랜더라고 하고 이건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뭐 둘 다 어쨌든
이게 뭐 오랄 형태로 하냐, 리듬 폼으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말로 이렇게 딱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떤 그 말 형태로 false statement를 갖다 확 퍼뜨려 가지고 명예훼손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리듬 폼하고 좀 차이가 지는 것은 리듬 폼은 연속성이 있잖아. 그지? 이게 한 번 딱 하면 계속 남잖아요. 그죠?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정도가 더 오래되고 길어진다.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일회성으로 끝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실제로 액추얼 데미지가 좀 적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은 훨씬 더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커졌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다 SNS로 하지, 그지? SNS나 블로그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 지금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사이버적인 이러한 데포메이션이죠. 그죠? 사이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적인 또는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SNS라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딱 글 올린다. 그러면 SNS, 카톡 특히 이런 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 더 편하게 여기잖아요. 사실 말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남아있잖아요. 그죠? 리튬 폼이거든. 다만 이제 이것이 뭐 트윗과 같이 그냥 공개돼버리는 그러한 SNS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톡 해가지고 특정하게 일정한 사람한테만 공개되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른 형태가 되긴 되지만 어쨌든 그 둘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죠? 없어지고 있고, 도리어 지금에 있어서는 너무 이것이 오래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잊혀질 권리 있잖아요. 그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false statement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해가지고요. 나의 어떤 명예훼손을 했다. 그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그냥 확 유포해가지고, 응? 유포해가지고서는 나의 명예를 갖다 훼손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게 false가 아니라, 이게 그러면 true면 어떻게 되냐? true statement면. true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그것이 이제 사실을 true statement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make public 하잖아요. make public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deformation이 성립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은 privacy 문제로 돼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몇 년 전만 저니까 요즘에는 이제 하도 사회에서요 뭐 그 저 사람이 이혼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과거에 무슨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게 얘는 사실은 사실인데 이미 이제 지났고 그 사람도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왜 그걸 사실을 갖다가 퍼뜨리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 퍼뜨렸어. 근데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사실이었어. 그러면 그게 했을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레피테이션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뭐 흠이 없나 보자 그래가지고 막 털었더니 이 사람 이혼도 했네, 전에 예를 들면 부도도 났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동성애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해가지고서는 확 퍼뜨리면 이것이 true statement임에 불과하고 사실 이 사람의 reputation이라든지 이런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사회 편견 때문에. 이러면은 이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그걸 갖다가 이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걸 프라이버시 차원으로 접근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이 저 사람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할 목적으로 있잖아요. 명예훼손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true statement였다.
그러면 뭐 징역 뭐 2년에다가 뭐 벌금 몇백만 원 뭐 이 정도로 해요. 벌금 300만인가 500만원인가 뭐 그렇게 하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 해가지고 징역 뭐 5년 징역 5년 거기다 벌금 뭐 3천만원인가 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해버려요. 한국은 허위사실이든 그 트루 스테이트먼트건 전부 다 이제 이건 명예훼손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 트루 스테이트먼트면 프라이버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요구하는 것은 액추얼 데미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액추얼 데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레퓨테이션이라든지 그죠, 이 사람의 밸류라든지 어떤 스페셜리스트로의 밸류라든지 이런 게 어떤 저 디밸류에이션 돼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뭐 생기는 피해 같은 걸 얘기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요즘 명예훼손 일어나는 거 보면, 명예훼손 일어나는 거 보면 어쨌든 그 인터넷상에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욕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모욕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뭐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개인 간에 할 수도 있고, 개인 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기관이 이제 속보 경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보 경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속보 경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편집국장 있잖아요. 편집국장이 있고 편집국이 쫙 있어가지고 그날 기자들이 쫙 기사거리를 모아오면 거기서 그것에서 이제 가치들을 쭉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이게 얼마나 관심 있어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보도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쭉 저 편집국 회의에서 데스크에서 그 쭉 랭킹을 매겨가지고 오늘 우리 지면이 얼마큼 있고 아니면 방송 시간이 얼마큼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편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보도하더라도 이거는 취재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도 방향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자기들끼리 디스커션하고 최종 결정은 편집국장이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걸러져요, 그죠? 걸러져.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속보 경쟁이 있잖아요. 속보 경쟁이 있으니까 그냥 즉시 거기서 기자가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신문들 경우에 보면 올리고 그 다음에 지방판으로 전역되면 한번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싹 저 반응을 보는 거야. 반응을 봐가지고 하면 좀 좋으면 그걸 좀 더 이렇게 세게 나가고, 아니면 봐서 별로면 이제 다음날 아침, 요즘 다 조간이니까 되게 조간에 보면 그 전날에 있었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그게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보면 이렇게 작년에 한손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를 하단 말이에요. 인터뷰하면 저녁에 이제 뭐 그 지방판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기사 떠요. 임 교수가 뭐 어쩌고 했다. 그럼 막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그 발언을 갖다가 뭐 취소해달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해달라,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압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하다 이제 안 해가지고 기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거꾸로 내가 사정한 적도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보면 이거 그냥 하면 우리 조직에 정보대학원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봐달라고. 근데 되게 이제 그 취재한 사람들이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취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교수님 입장이 전 그러면 제가 표현을 약간 순화시키겠다, 응? 아니면 톤다운 시키겠다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데스크 퍼블리셔로서 이게 필터링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언론기관들이요, 쫙 보도해놓고 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실은 허위사실이든지 아니면 과장보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많이 당하죠, 그죠? 요새 언론기관들이 명예훼손 엄청 많이 당해요. 언론기관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당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거를 좀 많이 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맨 극우 쪽으로 가 있는 게 조선일보고 극좌 쪽으로 가 있는 게 신문의 경우에 보면 이제 그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은 피설 많이 당해요. 네? 왜냐면 입장 자체가 굉장히 극우 쪽으로 가 있고 극좌 쪽으로 갔다 보니까 편견이 심해가지고 그 편견에 입각해가지고 보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이 과장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큰 팩트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사실이지만 그것을 갖다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자가 이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데스크에서 쓰거나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기자가 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과장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이 패소 많이 해요.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패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기관이 이렇게 패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편의 자유가 어멘드먼트, 퍼스트 어멘드먼트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맨 밑에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니까 캐리 장관도 와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다 엄청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소니 사건은 소니 해킹 사건은 중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기관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그죠? 여기 예를 들면 뭐 청와대 같은데 자기 기자라고 등록한 사람 500명도 넘거든. 저기 어떤 국회 같은 데는 1,000명도 훨씬 넘는데요. 근데 사실은 국회라든지 그런 데 봐서는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있고 정말 이게 진짜 영향력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보도할 땐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좀 더 영향력이 있는 데서 이것을 갖다 보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좀 하면 또 이게 차별한다고 난리가 나잖아. 그죠? 차별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론기관도 속보 경쟁을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또 뭐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 요즘에 기사가 나오면요.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애매한 경우 많죠. 그죠? 광고인지 기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어.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보니까 오늘도 막 나오는데 요새 재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 면세점 있죠. 시내 면세점 그거야. 그러니까 면세점을 갖다 이번에 서울 시내 두 개를 갖다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 신세계, 응? 롯데하고 호텔 신라 이게 둘이 했었거든. 근데 그 막 걔네 외에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그걸 자기 따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같은 계열이니까 문제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신세계는 삼성그룹부터 독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은 삼성그룹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호텔 신라는 지금 면세점이 있는데 신세계는 지금 따로 그러니까 자기네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그 CEO인 정영진 부회장이 반드시 따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승부수를 던진 게 그 명동 옆에 있는 신라 저 신세계백화점 원래 본관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거든요. 30년대 만들었는데 그거 명품관이라는데 그거 전체를 공간 전체를 갖다 우리 면세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주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쾌적한 공간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제1은행 그 본점 옛날에 있던 건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작년에 850억을 주고 샀는데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문화관으로 꾸미고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혼자만 살 게 아니라 거기다 만들면 남대문 상권도 살게 되고 명동 상권하고 뭐 이어주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 얘기했어요. 뭐 그랬는데 문제는 신문들이 기자가 마치 취재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어. 근데 가만히 기사 읽어보면 이거는 자기네 취재한 게 아니라 거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있잖아요. 왜 자기네가 대의되는지 그걸 갖다가 해놓고 약간 기자 의견 써가지고 굉장히 큰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면, 근데 이제 신세계백화점은 우리 아는 것처럼 광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실어줄 때는 암묵적으로 뭔가 뒷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있는데 기사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묻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좀 웬만하면 책임을 묻는 걸 너무 세게 자꾸 물으면 언론기관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언론기관이 위축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 냉각 효과가 생겨서 민기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좀 웬만하면 봐주자. 이런 건 있지. 근데 미국은 많이 봐주고 우리는 좀 덜 봐주는 거지만. 근데 이게 광고적인 기사가 많이 실린단 말이에요. 광고적인 기사. 그러니까 광고적인 기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중고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이거나 허위가 있죠. 그죠? 과장이거나 허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 묻을 거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 이렇게 보면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상품 광고에 많이 동원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뭐 그냥 그 얼마 모델료 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상품 광고에 동원된 거거든? 그럼 특히 이제 무슨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특히 상가 같은 거 분양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돈으로 주는 수도 있지만 일정한 뭐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바지 사장이라든지 뭐 바지 이사 그런 걸 시켜가지고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아까 기자가 있잖아요. 광고성 기사 주면 그대로 그냥 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실은 경우 저 자기가 나서 광고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저 사람 그 어떤 뭐 공인으로서 아니면 뭐 어떤 연예인으로서 괜히 신뢰를 쌓은 사람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안성기 같은 사람은 인상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맞나 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피해가 있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안성기나 아니면 그 공인한테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까 그거랑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신문사에다가 어디까지 책임 묻냐. 이런 게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데포메이션이라든지 컨템프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시대를 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소프트 파워를 가진 데서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해나가는지 이걸로 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나간 데 있어서 동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우리 시대로 한다. 해가지고서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갈라파고스 되는 거죠. 그죠? 갈라파고스적인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게 되게 되면 한국은 이제 딱 떨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보면 as a whole,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자꾸 빗나가다고 하는데 북한이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저기 신의주 위쪽에 뭐 여러 가지 자유무역공단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북한 애들이 잘 모르는 게 여기는 어쨌든 우리나라잖아. 자기네 나라잖아. 그러니까 주리스딕션 측면에서 자기네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보는 거지. 그지? 원칙적으로 맞아. 원칙적으로 맞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법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이제 자의적 해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측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데서 만약에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요새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제 잠정적 타결은 됐지만 안정 타결은 아니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둘이 이제 합의를 하려고 물론 애를 써. 근데 뭐라냐면 합의가 안 되면 북한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합의가 안 되면 북한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 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근데 북한법을 적용해? 그러면 이거는 그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지. 중국도 상당히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정서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번에 보니까 불량식품 그러니까 사용 딱 그래 버리잖아요. 그죠? 불량식품 그러니까 사용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이거 완전 정서법적인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이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과거하고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346페이지 보면요. 그 11.1에 보면 Element of proof required in a suit for defamation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거기 나오는 네 가지가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false statement가 있어야 된다. 어떤 팩트에 대한 false statement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opinion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하더래 내 견해에 의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opinion식으로 해나가면 단정화시키지 않은 거죠. 그죠? 단정시키지 않은 거면 오피니언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두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의 자유, 편의적인 자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책임을 묻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악용해서 카더라 통신식으로 해가지고 글쎄 여의도 뭐 찌라시 통신에 의하면 요즘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무슨 소문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몇 번만 진행하면 그것이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로 해가지고 그냥 쫙 퍼져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피니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굉장히 어떤 그 판단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피니언의 경우에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ublication of the statement without a privilege to do so. 어떤 그것에 대한 privilege가 없이 그 statement를 갖다가 publication 하는 거 있잖아요. 네, publication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실은 프리빌리지하고 관련해서는 되게 어떤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정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스테이트먼트하고 그 팩트하고 관련해서 접근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접근 권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퍼블리케이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럴 권한도 없으면서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발표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rue statement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true statement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자기가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밀한 것들은 보면 되게 일어나는 것이 그죠?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자기가 우연히 취득했는데 그 우연히 취득한 걸 갖다가 과장해서 보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보도가 아니라 SNS로 알린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한때 보면 트윗하고 페이스북 딱 이거 시작되니까 특히 트윗 같은 거 하니까 마치 트윗 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대 뒤떨어진 사람처럼 몇 년 전에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올릴 거 없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야.
내 주변에 보면 굉장히 그 사람 진짜 신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얘는 아 교수님 그거 좋네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막 트윗을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올리지 않은 이게 막 약간 중독처럼 강박관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때 뭐 우리 두산 박용만 회장이라든지 신세계 뭐 정용진 회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보면 엄청 막 올리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로부터 저 올리다가 그 공격도 받고 뭐 등등 너무 피곤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자기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막 물러났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지금 보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먼저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자들 속보 경쟁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속보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여기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Fault or negligence죠. 이게 Fault or negligence인데 기자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관계를 갖다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확인하지 않고 이게 이제 올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장 보도나 허위 보도가 되면 정상 참대가 가능한 거예요. 기자들은 왜냐면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좋다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뭐 파워블로그라든지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뭘가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것 충분히 확인하지 않든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과장해가지고 보도하는 수가 있거든요. 과장해가지고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네글리전스가 아니고 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폴트 와 네글리전스인데 그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데미지 그 배상이 달라지겠지.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게 중요하게 그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사이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사전 규제하는 게 어려운 게 이 콘텍스트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사실 거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사실은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하려다 보면 이제 문제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여러 어려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갖다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고도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못 받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 내부고발자 있잖아요. 내부고발자들에서 거의 보호를 안 해주거든. 사실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이러한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비리가 있잖아요. 비리가 그렇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내구월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공군참모총장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진짜 뭐 과다하게 뭐 수천만 원 들여서 집기 멀쩡한 거 다 바꾸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공군 중령인가 이 사람이 공군참모총장 물러나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저 내부적으로 통신망에 올렸거든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보면 굉장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모총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측면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군인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럼 참모총장 유임되고 그 사람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내부에서 배신자 취급당한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전역하는 수밖에 없어. 전역하고도 이제 동기생들이 공군 그 그룹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진짜 다른 데서 살아야 돼요. 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있고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그죠? 에? 그러니까 그런 내부 고발자 그걸 갖다 휘슬블로우라 그러죠, 그죠? 휘슬블로우. 네. 휘슬블로우라 그랬는데 이런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를 갖다 프로텍션하는 여러 가지 그 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 사람들 경험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용기, 내가 사실 어떤 조직이라든지 국가리에서 내가 이거 한번 바치겠다 이런 결심 아니면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런 걸 했을 때 도리어 뭐 내부 고발자 했는데 너 기밀 누설죄로 해가지고서는 거꾸로 당한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다 보면요, 자기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딱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몇 가지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이제 니글리전스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의도가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사실은 그 어떤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역공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휘슬블로어가 거꾸로 당하는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야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노니머스 스피치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